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집에 침입해 본 적 있나요? 이를 주거침입이라고 하죠. 그 주거침입죄는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폭행을 목적으로 어떤 집에 들어갔다 이런 거는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서도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있는데 일단은 주거침입,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법익이죠.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법조항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형법 제319조죠. 주거침입, 태거불응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1항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말이 어려운데 점유하는 방실이라 그러면은 이런 이제 유튜브를 찍는 이런 방을 말합니다.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 방실, 꼭 내 게 아니라도 좋아요. 그런 방실에 나의 의사에 반해서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에요. 굉장히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세죠.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전항의 그런 이제 장소에서 전항의 장소라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태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뭐 일단 누군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했는데 막 감정이 격해서 싸웠어. 싸우면은 내가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가 했는데 안 나가는 사람. 그 사람도 태거불응죄가 성립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항의 형과 같다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태거불응죄는 굉장히 이제 뭐 성립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나의 의사가 오케이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 주거침입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 집에 따라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건을 여러 개 수행을 하다가 이제 무죄 판결, 뭐 무혐의 판결 이런 걸 받은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불륜이죠.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여성이었어요. 이제 유부남 집에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고 그냥 성관계를 해서 그 사람의 와이프, 유부남의 와이프에게 그 자리에서 들킨 거예요. 좀 와이프가 출장 갔다가 좀 일찍 들어온 거예요. 승무원, 플라이트 어텐던트였는데 좀 일찍 들어온 겁니다. 비행 일정이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딱 들킨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전부터 이제 수차례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그런 이제 부정행위를 했죠. 근데 걔가 바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받기로 하고 저랑 이제 상담을 하고 했는데 그냥 부인으로 가자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다 인정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부인으로 가서 한번 다퉈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툰 겁니다. 이게 왜 배우자가 있는 남성 집에 따라 들어갔다, 뭐 배우자가 있는 여성 집에 따라 들어가서 뭐 성관계를 했다, 이게 왜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하냐면은 예전에 정말 간통죄가 합헌이었을 때의 그 판결 대법원 논리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 집을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남성이 있었어요. 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카메라로 찍은 것도 아니고 물건을 던진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당연히 손이 이만큼 들어간 거는 당연히 주거침입죄겠죠. 그런 판결이 있는 이유가 이게 대법원이 얘기를 할 때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론을 내세우면서 대법원이 꾸준히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전에 한 80년대 판결일 거예요. 88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83년도구나. 그때 그 남편이 없는데 간통 목적으로 내연녀의 승낙하에, 그러니까 이제 저를 예로 들면은 제가 어떤 내연녀가 있어가지고 내연녀 집에 들어가서 간통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부산으로 출장을 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도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이런 이제 황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사실상의 평온설에 따르면은 사실상 얼마나 평온한 일을 합니까, 거기서는? 그 내연녀랑? 근데도 주거권, 그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했다라는 이런 이제 논리로 뭐 1인이 부재 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이 같은 법률에는 영향이 없다, 뭐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논리를 피면서
간통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상간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간통죄를 고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거침입죄를 고소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 한 거는 그 저희가 냈던 의견서, 그 수사관들에게 냈던 의견서를 그대로 그 인용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이서를 썼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2016년도 1월 6일 형법 개정에 의해서 조문이 삭제되어서 폐지되었다. 간통 당시에 고소인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주거의 표현이 침해지지 않았고 사회적 해악이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과 동일하다. 주거침입죄는 주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다른 범죄, 예를 들어서 그 주거에 침입해서 보통 성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강도를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러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주거침입죄를 먼저 처벌하는 거예요. 손에 강도를 안 하더라도 주거침입만 한 것만으로도 강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살짝 들어가면은 뭔가 성범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걸 미리 처벌하는 게 주거침입죄인데 이 간통의 불법성이 없어졌는데 수단인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사기관이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불법성을 수단인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불기소 이서도 받았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사건도 그대로 이런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그 수사기관 부터 그냥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한테 올렸고 검찰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항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울산 지방법원 판결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작년이었는데 울산 이제 항소심에서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를 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비슷한 걸 하나 받긴 받았는데 항소심은 아니었고 1심이었습니다. 1심이었는데 이거는 여기 논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특이했어요.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었더라도 내연녀가 직접 문을 열어준 거라면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그 여성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분께서는 그 피고인이 남편의 그 여성의 남편의 주거에 평온을 해줬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1심은 단독 판사님이셨죠. 그 주거침입죄 맞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주거침입죄 맞다. 이러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합니다. 120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분은 이제 항소를 하셨고 결국에 이제 그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를 부인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A씨가 그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피고인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 그 어떤 여성과 간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당시에 그 여성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 피고인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 주거권자 중 한 명인 그 여성의 승낙을 받고 정말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부재 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의 유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이건 정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법원의 기존 법률과는 명확히 배치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상고심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배우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사건만 해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개가 되거든요. 근데 다 무혐의를 받았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요즘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하면서
이제 뭐 애인 없는 사람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자가 있는 어떤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런 일로 황당하게 고소를 당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저와 함께 하면은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